갑시다. 커트 칼이랑 왜 있을까? 뭐야, 그냥 박스. 근데 이 박스 뭡니까? 뭔가 또 만들어야 되겠다. 자, 지금 만들 거는 이 박스를 이용한 전자레인지를 만들 거예요. 박스를 이용한 전자레인지를 만들 거예요. 전자레인지를 만든다고요? 태양열로. 태양열로 전자레인지 같은 태양열 렌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여기 작은 박스 보이시죠? 네. 테두리를 한 5cm 정도 놔두고 여기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. 하면 돼, 창문처럼. 미안합니다. 야, 언니 믿어. 구멍 뚫린 이 부분에 비닐이나 이런 랩을 이용을 해서 이 윗부분을 덮고 테이프로 밀봉을 해주겠습니다. 자. 밑에 상자에는 이 바닥에는 검은 종이를 깔아줄 거예요. 테두리에는 이 호일로 안쪽 벽을 막아주세요. 태양을 받아서 이 반사판 역할을 할 거예요. 아이고, 눈부셔라. 자, 이런 식으로 완전 밀봉이 되게. 됐습니다. 열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큰 상자를 쓸게요. 이 두 면만, 윗둑만 잘라주겠습니다. 열을 조금 더 잘 모으려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최대한 열을 더 많이 받기 하기 위해서 잘라진 이 날개 부분을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. 호일로 조금 더 넓게 반사판을 만들면은 열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담이 높은 거를 좀 이렇게 까줄게요. 한 반 정도 대각으로. 지금 안에서 벌써 열을 받고 있어요. 이 렌즈 안에 준비되어 있는 요리 재료, 식빵 두 개를 깔고요. 우리 그 비빔면처럼 여기에 물을 따라 버리고 면에 스프를 비벼줄게요. 다 비볐으면은 자, 이 면을 식빵 위에 두 군데 나눠서 올려줄게요. 피자처럼. 그 위에 또 치즈를 또 살살살살 뿌려주세요. 가운데다. 아, 그만 집어먹어. 아니, 여기. 아. 이 요리 재료를 가운데다 놓습니다. 마른 지푸라기, 마른 나뭇잎을 깔아주세요. 열을 잘 모을 수 있게. 이게 습기가 생기는 게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와, 우리 습기 생기고 있어. 안에 열, 열로 인해서 지금 다 생기고 있어요. 우리도 장난 아니야, 진짜. 맞아. 해가 지금 어디 있어요? 이쪽이요. 네, 해를 바라보고 떴어. 해를 잘 받을 수 있게 박스의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. 야, 딱이다. 자, 완성입니다. 태양열을 이용한 렌즈 만들기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우리 조금 기다려봐요. 볼 수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. 우와. 짜잔. 우리 거. 어머, 이게 무슨 일이야? 우와. 우와. 와. 녹았어. 우와, 대박. 우와, 진짜 뜨끈뜨끈해. 고기가 저 우리 거. 아니, 무슨 끓인 냄비처럼. 이야, 대박. 대박. 아우, 네. 이것도 볼까? 언니, 열어볼게요. 우와. 대박! 언니! 선아 언니 이거 봐! 엄마! 우와! 안 튀겼다. 맛있다.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맛있다. 뭔가 신기하고 맛있어. 맛있다. 우와, 진짜 신기해. 너무 맛있습니다. 치즈가 다 녹았어요? 네, 잘 녹았어요.
오늘 회가 좋네요. 맛이 어때요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우리가 핵 맛있어. 전자레인지 돌리면 치즈가 녹으면서 다 건조해지거든, 빵이랑 다. 이거 건조해지는 게 없네. 아우, 너무 맛있어. 오히려. 라면이 흐를 줄 알았는데 잘 붙어있네, 치즈 때문에. 또 좋네. 맛있다. 치즈 때문에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칠리 소스나 소스 살짝 뿌려가지고 소스 살짝 뿌리면 더 맛있어.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. 아, 좋습니다. 치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아요. 짜지 않아. 치즈 다 떠오르네. 맛있어?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자, 이런 거는 집에 있는 재료,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은 말씀, 너무 좋은 정보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